이번 시간부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가장 큰 특징은 메모리를 적절히 사용하여 쓴 시간 효율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방법이라는 점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는 이미 계산된 결과는 별도의 메모리 영역에 저장해 두었다가 나중에 해당 결과가 필요할 때 메모리 영역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즉, 한번 계산해서 해결한 문제는 다시 해결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항상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 해결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한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 해결하지 않도록 한다는 점에서 완전 탐색을 이용했을 때 매우 비효율적인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시간 복잡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구현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 탑다운과 보텀업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때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간다고 하여 하향식이라고도 부르고요. 보텀업 방식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다고 하여 상향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동적 계획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말 그대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번역해서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동적이란 의미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분야에서의 동적이란 의미와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분야에서 동적 혹은 다이내믹이라고 말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라는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료 구조를 다룰 때 동적 할당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실행에 필요한 메모리를 할당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즉, 메모리 공간이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의 공간을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할당하는 기법을 의미하며 반면에 알고리즘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사용되는 이 다이나믹은 별다른 의미 없이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특정 문제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최적 부분 구조입니다. 이는 영어로 Optimal Substructure라고도 하고요. 최적 부분 구조가 의미하는 내용은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작은 문제의 답을 모아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중복되는 부분 문제인데요. 이는 영어로 Overlapping Subproblem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부분 문제가 서로 중첩돼서 여러 번 등장한다는 의미인데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작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호출되어 동일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결해야 할때 우리는 특정 문제가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가진다고 표현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인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이란 바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수열인데요. 이렇게 1, 1, 2, 3, 5, 8, 13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열을 의미합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은 특정 번째의 피보나치 수열을 구하고자 할때 바로 앞에 있던 두 수를 더한 값이 해당 피보나치 수가 됩니다. 여기에서 첫 번째 피보나치와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각각 1이라고 했을 때세 번째 피보나치 수는 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되고요. 네 번째 피보나치 수는 1 더하기 2가 되어 3이 됩니다. 이처럼 각각의 피보나치 수는 바로 앞에 있는 두 수의 합으로 구성된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항이 인접한 다른 항들 간의 관계식으로 표현되는 경우 우리는 점화식을 이용해서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을 수학적으로 명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을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n번째 피보나치 수는 n-1번째 피보나치 수 더하기 n-2번째 피보나치 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바로 앞에 있는 두 개의 수를 더한 값이 현재의 값을 형성한다는 의미를 수학적인 점화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한 추가적으로 시작 부분의 항에 대한 값을 알고 있으면 이러한 값을 토대로 모든 항에 대해서 각각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고 두 번째 항의 값이 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때 이 점화식을 통해서 세 번째 항의 값이 2고 그리고 네 번째 항을 구할 때는 이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값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n이 얼마나 큰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피보나치 수를 다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점화식은 실제 프로그램 상에서 제기함수를 이용해 점화식을 그 형태 그대로 소스코드로 옮겨서 구현할 수 있다는 특징 또한 존재합니다.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이 계산되는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통해 표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1 더하기 1을 더해서 이세 번째 항인 2를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을 더해서 이 네 번째 항인 3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바로 앞에 있는 두 개가 더해져서 그 다음 항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수열을 프로그램 상에서 표현하고자 할 때는 배열 혹은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수열이란 영어로 시퀀스라고 표현하고요. 일반적으로 이처럼 선형적인 데이터를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배열이나 리스트를 이용해서 수열에 대한 각각의 값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떠한 수열에 대한 정보를 프로그램 상에서 메모리에 기록하고자 한다면 배열이나 리스트를 이용할 수 있고요. 이러한 방법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도 그대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서 각각의 계산된 결과를 담기 위해서 배열이나 리스트를 사용하고요. 별도로 테이블과 같은 공간에 값을 기록한다고 하여 이러한 배열이나 리스트를 테이블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한번 피보나치 수열이 계산되는 과정을 그림 형태로 도식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n번째 피보나치 수를 f of n이라고 했을 때 네 번째 피보나치 수 f of 4를 구하는 과정은 바로 다음과 같이 트리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네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세 번째 피보나치 수와 두 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세 번째 피보나치 수 또한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피보나치 수와 첫 번째 피보나치 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트리 형태로 표현하면 보다 이해하기 쉽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점화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구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프로그램상으로 작성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함수 f of 4를 호출했을 때 재기적으로 f of 3을 호출하고 f of 1을 호출해서 그 각각의 결과값을 더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또 이어서 이 f of 3을 호출할 때도 내부적으로 이 f of 2와 f of 1을 호출한 값을 더해서 그 결과가 담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보나치 수를 간단히 재기 함수로 이용해 구현할 수가 있는데요. 앞선 강의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이 재기 함수가 무한 루프를 돌지 않고 특정 지점에서 멈출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제 재기 함수가 더 이상 재기적으로 호출되지 않고 멈출지에 대해서 이 종료 조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피보나치 수는 이 첫 번째 수 그리고 두 번째 수가 각각 1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첫 번째 피보나치 수를 호출하거나 혹은 두 번째 피보나치 수를 호출할 때 이렇게 바로 1이란 값을 내보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지점에서 함수가 종료될 수 있도록 명시해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바로 앞쪽에 있는 피보나치 수와 두 칸 앞쪽에 있는 피보나치 수를 더한 값이 현재의 피보나치 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네 번째 피보나치 수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 이러한 그림 그대로 호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3이라고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의 로직을 C++로 작성하면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을 하되 마찬가지로 재기 함수의 종료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와 같이 점화식 그대로 코드상으로 옮겨놓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점화식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이 종료 조건으로 사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자바로도 동일한 로직으로 재기 함수를 이용해 피보나치 수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구현하게 되면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피보나치 수열을 점화식에 맞게 그냥 간단하게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단순히 구현한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시간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지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고 하면 n의 값이 조금만 커진다고 하더라도 기하급수적으로 더 많은 수행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매우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호출한다고 하면 바로 이와 같이 재기적으로 호출이 될 건데요. 이러한 트리 구조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동일한 부분 문제가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f of 2가 여러 번 호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우리는 단지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호출했을 뿐인데 이 과정에서만 벌써 다섯 번의 이 두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문제가 호출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해결한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는 이미 해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알려줄 수 있도록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이미 해결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놓지 않으면 우리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수행시간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함수를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열을 작성하게 되면 그 시간 복잡도는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세타 표기법을 이용해서 표현했을 때 이와 같이 황금 비율 값의 n제곱이 되겠고요. 이러한 지수 시간 복잡도는 이 n의 값이 조금만 커지더라도 실제로는 매우 높은 수행 시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시간 복잡도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이러한 비교 표기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 30번째 피보나치 수를 계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3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 약 10억가량의 연산을 수행해야 합니다. 간단히 2의 10제곱은 1024인데요. 이 1024를 그냥 간단히 1000이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2의 30제곱은 1000을 3번 곱한 10억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약 10억가량의 연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10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연산을 수행해야 할까요?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아도 이 1000을 10번 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이 30개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의 컴퓨터가 1초에 1억 번씩 연산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그 수치는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도 끝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매우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n의 값이 100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수행 시간은 비현실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이러한 시간 복잡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피보나치 수요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사용 조건은 이렇게 두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최적 부분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먼저 피보나치 수는 큰 문제가 작은 문제로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네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이 세 번째 수와 이 두 번째 수를 더한 값이 되겠죠. 다시 말해 우리가 큰 문제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은 문제 두 개를 해결한 결과 값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즉 이처럼 작은 문제를 모아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 부분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이어서 동일한 작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해결되기를 요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네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할 때에도 이 두 번째 피보나치 수는 이와 같이 두 번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작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 문제가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바로 상향식과 하향식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먼저 하향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즉 탑다운 방식에서 사용되는 이 메모리제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모리제이션은 한 번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 공간에 메모하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철자에도 메모란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한 번 구한 작은 문제에 대한 값을 별도의 공간에 메모해 놓았다가 같은 문제가 다시 호출되었을 때 그 메모했던 결과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테이블, 즉 배열에다가 값을 기록해 놓는다는 점에서 캐싱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배열 이름을 캐시라고 짓거나 혹은 메모, 테이블, 아니면 DP 혹은 그냥 D라고 설정하기도 합니다. 본 교재에서는 기본적으로 DP 혹은 D라고 그 배열의 변수명을 설정합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구현 방법으로 탑다운과 보텀업이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먼저 탑다운 방식은 하향식이라고도 부르고요. 구현 과정에서 재기함수를 이용합니다. 즉,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작은 문제들을 재기적으로 호출하여 그 작은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을 때 실제로 큰 문제에 대한 답까지 얻을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하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한 번 계산된 결과값을 기록하기 위해서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합니다. 이어서 보텀업 방식은 상향식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아래쪽에서부터 작은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먼저 계산했던 문제들의 값을 활용해서 그 다음의 문제까지 차례대로 해결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보텀업 방식을 구현할 때는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반복문을 이용합니다. 또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전형적인 형태는 바로 보텀업 방식이고요. 이때 보텀업 방식에서 사용되는 결과 저장용 리스트는 DP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본 교재에서 메인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파이썬이기 때문에 파이썬에서는 이 리스트가 실제로 다른 언어에서의 배열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리스트란 단어를 사용했고요. 아무튼 이와 같이 결과를 담기 위한 목적의 배열 혹은 리스트를 DP 테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이러한 메모리제이션은 이전에 계산된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록해 놓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메모리제이션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국한된 개념은 아니고 한번 구해진 결과를 별도의 공간에 담기만 한다면 우리는 캐시를 사용했다 혹은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사용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한번 계산된 결과를 담아놓기만 하고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메모리제이션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엄밀히 말하면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까지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구현하는 방법 중에서 하향식 방법으로 접근할 때 이미 계산된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메모리제이션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 문제를 파이썬을 이용해 해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한번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제이션 하기 위해서 하나의 리스트를 초기화하고요. 이와 같이 총 100개의 원소를 가지는 하나의 리스트를 초기화해주고요. 리스트의 각 인덱스에 해당하는 값들은 모두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리스트의 크기를 100으로 설정하게 되면 우리는 0부터 99까지의 인덱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준 이유는 간단히 이 예제에서는 99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함수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재기 함수를 이용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종료 조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기에서 이미 해당 문제가 계산된 적 있는 문제라면 그대로 그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DP 테이블의 값을 확인해서 그 값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즉 이미 계산된 적 있다면 바로 그 값을 그대로 리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다면, 즉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이와 같이 점화식에 따라서 바로 앞에 있는 피보나치 수와 두 번째 앞에 있는 피보나치 수를 구한 값을 더해서 그 값을 리스트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 X번째 피보나치 수를 리턴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즉 이처럼 별도의 배열 혹은 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해당 문제가 이미 해결된 적이 있는 문제인지 아닌지 그리고 만약 해결되었다면 그 값은 무엇인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텀업 방식으로도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0부터 99까지의 인덱스를 가지면서 각 원소의 값이 0이도록 하나의 DP 테이블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보텀업 방식에서는 재기 함수가 아니라 반복문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종료 조건 대신에 이 점화식에서의 시작항에 대한 값들을 먼저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첫 번째 피보나치 수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피보나치 수의 값은 1이 될 수 있도록 각각 초기화를 진행해주고요. 이제 이 99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까지 반복을 수행하는데요. 이 세 번째부터 n번째까지의 모든 피보나치 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 점화식을 그대로 기입하여 차례대로 각각의 항에 대한 값을 구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작은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놓은 다음에 먼저 해결해 놓았던 그 작은 문제들을 조합해서 앞으로의 큰 문제들을 차례대로 구해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9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 값은 아까 전에 확인했던 코드의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로도 이와 같이 보텀업 방식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피보나치 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한번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먼저 앞서 계산된 결과를 저장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DP 테이블을 초기화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이 첫 번째 피보나치 수와 두 번째 피보나치 수에 대한 값을 먼저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5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까지 반복적으로 각각의 항에 대한 값을 하나씩 구해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세 번째부터 이 n번째에 도달할 때까지 각각의 항에 대한 값을 차례대로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실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해당 코드에서는 이 C++에서 제공하는 이 롱롱 자료형을 이용했을 때 표현 가능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데요. 앞서 파이썬과 동일하게 99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그 범위를 벗어나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간단하게 C++ 코드에서는 50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도록 해서 출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바에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보텀업 방식을 이용해서 C++와 완전히 동일하게 로직이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파이썬, C++, 자바 각각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풀기 위해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했을 때에 대한 동작 과정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미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면 다음과 같이 색칠된 노드만 실질적으로 처리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재기적으로 호출하게 되면 여섯 번째 수를 구하기 위해 다섯 번째 수를 호출하게 되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얘를 호출하게 되고, 이 네 번째 수 또한 마찬가지로 세 번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 수와 첫 번째 수는 바로 1이란 값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값이 구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은 메모리 공간에 기록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세 번째 수를 호출하게 될 때는 바로 그 값을 반환하기 때문에 상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미 계산된 결과를 메모리에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이 색칠된 노드만 처리가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는 이와 같이 굉장히 많은 수의 문제들을 따로따로 해결할 필요가 있었는데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함으로써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색칠된 노드만 처리가 될 것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호출되는 함수에 대해서만 확인해 보시면 바로 이런 식으로 방문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네 번째랑 세 번째의 값을 각각 더해야 되는데 이 세 번째를 구할 때는 이미 앞서 세 번째 피보나치 수에 대한 값이 구해진 뒤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함수가 1이라는 값을 반환하고 리턴하게 됩니다. 즉 이제 여기에서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다음과 같이 각각의 함수가 호출됩니다. 따라서 메모리제이션 기법을 이용할 때 각각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호출된 함수에 대한 내용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여섯 번째 피보나치 수를 출력하도록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앞서 확인했던 그림과 마찬가지로 6, 5, 4, 3, 2, 1, 2, 3, 4 이와 같은 형태로 함수가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림에서 확인했던 것과 정확히 동일한 실행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피보나치 수열 함수의 시간 복잡도는 5의 n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앞서 지수 시간만큼 걸리던 이러한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함으로써 선형 시간까지 그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즉 n의 값이 아무리 커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메모리 공간 또한 이 n만큼 가질 수 있다면 이 n의 값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선형 시간 알고리즘으로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미 계산된 결과는 바로 상수 시간으로 리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특정 번째의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총 시간은 5의 n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소개와 원리 그리고 예시 문제까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서 정렬 파트에서 공부했던 퀵 정렬과 같은 분할 정복 아이디어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분할 정복은 모두 최적 부분 구조를 가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큰 문제는 작은 문제로 나누어지며 이 작은 문제의 답을 모아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과 분할 정복의 차이점은 바로 부분 문제가 중복되는가 혹은 중복되지 않는가입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에서는 각 부분 문제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부분 문제가 중복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피보나치 수열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는 특정 작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호출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분할 정복 문제에서는 동일한 부분 문제가 반복적으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한번 퀵 정렬 알고리즘을 예시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분할 정복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퀵 정렬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퀵 정렬에서는 한번 기준 원소, 즉 피벗이 자리를 변경해서 특정 위치에 자리를 잡게 되면 더 이상 그 피벗 값의 위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한번 분할이 이루어진 뒤에 해당 피벗을 다시 처리하는 부분 문제는 더 이상 호출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첫 번째 값을 피벗으로 설정한 뒤에 전체 범위에 대해서 퀵 정렬을 수행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분할이 이루어졌을 때 기존 피벗 값이었던 5가 전체 배열의 중간에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5의 위치는 더 이상 바뀌지 않습니다. 실제로 퀵 정렬의 동작 원리를 확인해 보시면 분할이 이루어진 뒤에 이 왼쪽에 있는 모든 원소와 오른쪽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각 재기적으로 퀵 정렬을 수행하며 재기적으로 호출되는 과정이 모두 종료가 되었을 때 전체 범위에 대해서 모두 정렬이 수행됩니다. 이처럼 한번 분할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5는 더 이상 다른 부분 문제에 포함되지 않고 이 위치에서 그 위치가 더 이상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부분 문제가 중복되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문제는 분할 정복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바로 이러한 특징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분할 정복 문제로 분류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퀵 정렬뿐만 아니라 병합 정렬 등 분할 정복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다른 알고리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재 주어진 문제가 먼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유형인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어떤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고민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그리디 혹은 구현 그리고 완전 탐색과 같은 아이디어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알고리즘으로 문제 풀이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면 즉 예를 들어 완전 탐색을 이용했을 때 너무 많은 시간 복잡도가 소요된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는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즉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 문제는 작은 문제를 조합해서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며 부분 문제가 중복되는 특성을 가진다고 하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떠한 문제를 풀 때 그냥 재기함수를 이용해서 일단 비효율적인 완전 탐색 코드를 작성한 뒤에 이후에 작은 문제에서 구한 답이 큰 문제에서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면 현재의 코드에 메모이제이션 기법을 추가하여 한번 계산된 결과가 별도의 리스트 혹은 배열에 담기도록 하여 코드를 개선시키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는 매우 많은 종류의 다양한 문제가 존재할 수 있으며 각각의 문제마다 서로 다른 점화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면 난이도에 제한이 없이 매우 어렵게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딩 테스트에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가 출제될 때는 기본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프라인 상에서 면접 과정 등에서 문제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쉬운 난이도로 잘 알려진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 때 그 문제에 맞는 점화식을 떠올리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답을 요구하는 문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쉬운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는 처음 접했을 때 충분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으며 헷갈릴 수 있는 여지가 많지만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접해보시면 이러한 유형에 더욱 익숙해질 수 있으며 실제 코딩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미전사 문제인데요. 같이 문제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개미전사는 식량 창고를 공격해 식량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여러 개의 식량 창고가 있는데 식량 창고는 일직선으로 이어져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 이 중에서 선택적으로 몇 개의 창고를 골라 식량을 얻고자 합니다. 이때 서로 인접한 창고를 모두 골라서 공격을 하게 되면 들키기 때문에 인접한 창고를 공격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얻기 위해서 창고를 고를 때는 최소한 한 칸 이상 떨어진 식량 창고를 골라야 한다고 하네요. 한번 이렇게 창고가 4개 있다고 해볼게요. 이때 창고의 번호는 0부터 출발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창고 0을 선택했다고 하면 이 창고 1은 고를 수가 없겠죠. 왜냐면 이와 같이 인접한 창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고 0을 골랐을 때는 창고 2나 창고 3을 또 고를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인접한 식량 창고들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고를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4개의 식량 창고가 있다고 해볼게요. 1, 3, 1호로 아까 확인했던 예시와 동일하죠. 이때 개미 전사는 이 두 번째 식량 창고와 네 번째 식량 창고를 선택했을 때 최대값인 총 8개의 식량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작성할 프로그램은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각 창고에 식량이 얼마만큼씩 들어있는지가 정보를 주어졌을 때 이때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식량 창고의 개수 N은 다음과 같이 최대 100까지 존재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때 각각 창고마다 저장된 식량의 개수 K값이 차례대로 공백 기준으로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이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아이디어부터 떠올려 보겠습니다. 현재 예시에서 이렇게 N이 4일 때 문제 예시와 동일하게 각각의 창고에 담겨있는 식량이 1, 3, 1, 5라고 해볼게요. 즉 이렇게 4개의 창고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식량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다음과 같이 8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고르는 경우, 그리고 이 첫 번째만 고르는 경우, 두 번째만 고르는 경우, 세 번째만 고르는 경우, 네 번째만 고르는 경우,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고르는 경우, 첫 번째와 네 번째를 고르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번째와 네 번째를 고르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일곱 번째 경우에서 개미 전사는 8만큼의 식량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최적의 해는 8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AI를 I번째 식량 창고까지의 최적의 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즉 왼쪽부터 차례대로 이 창고에 대한 정보를 나열한다고 했을 때 이 I번째, 이때 I는 인덱스이기 때문에 0부터 출발한다고 할게요.
즉 A of I를 I번째 식량 창고까지의 최적의해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A0부터 총 N개의 창고에 대해서 각각 최적의해를 구한다고 하면 현재 애시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이 DB 테이블의 값이 갱신될 겁니다. 즉 이 첫 번째 창고까지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우리는 1만큼 얻는 게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창고까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창고 1, 즉 두 번째 창고에 있는 식량만 가져왔을 때 우리는 이 3만큼의 식량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어서 이렇게 앞에 3개까지 창고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창고만 공격했을 때 3만큼의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4개의 창고를 모두 볼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창고 1과 창고 3에 대해서만 공격을 했을 때 총 8만큼 얻을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DP 테이블의 값을 갱신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AI를 I번째 식량 창고까지의 최적의 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에 대한 조건이 성립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식량 창고를 턴다고 했을 때 이 특정한 I번째 식량 창고에 대해서 털지 안 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아래 두 가지 중에서 더 많은 식량을 털 수 있는 경우를 고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I번째 창고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이 I번째는 I-1번째까지의 최적의 해와 I-2번째까지의 최적의 해를 고려하여 현재 값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로 앞쪽에서 식량을 털었다고 하면 현재 식량 창고는 털 수가 없겠죠. 또한 바로 앞쪽에서 식량 창고를 털지 않았다면 현재 창고는 털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I번째까지의 식량을 얻을 수 있는 최대값은 바로 앞 위치까지의 최적의 해와 두 칸 앞에 위치까지의 최적의 해의 현재 위치의 식량의 값을 더한 값과 비교를 해서 이 두 경우 중에서 더 큰 경우를 고르면 될 겁니다. 즉 두 가지 경우 중에서 더 많은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선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현재 위치까지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의 최대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두 가지라고 했는데요. 먼저 최적 부분 구조, 그리고 두 번째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입니다. 먼저 최적 부분 구조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특정 번째까지의 최적의 해는 이렇게 I-1번째 그리고I-2번째까지의 최적의 해를 이용해서 계산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즉 이처럼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작은 문제 두 개를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 부분 구조가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I-3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이 앞쪽에서 이미 고려가 되었기 때문에 I-3까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해서 현재 위치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A of I를 I번째 창고까지의 최적의 해, 즉 해당 위치까지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최대값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 KI는 I번째 식량 창고에 있는 그 식량의 양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를 점화식으로 표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 I번째 창고까지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최대값은 이 I-1번째까지의 최대값 그리고 이 I-2번째까지의 최대값에다가 현재 I번째 창고에 담겨있는 식량의 양을 더한 값 두 개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고르면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앞에 두 가지 경우를 확인해서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 부분 구조가 성립하며 이와 같이 점화식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한 칸 이상 떨어진 식량 창고는 항상 털 수 있으며 이미 앞쪽의 경우에서 고려가 된 값이기 때문에 이 I-3번째 이하는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점화식은 이와 같이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리고 두 칸 앞에 있는 거 이 두 가지만 고려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로직을 파이썬 코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수 N을 입력받고 이후에 모든 식량 정보를 차례대로 공백 기준으로 입력을 받습니다. 이어서 이 N은 최대 100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100만큼 각각의 부분 문제에 대한 값이 담길 수 있도록 100만큼의 크기를 가지는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우리는 보텀업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DP 테이블을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이 첫 번째 위치까지의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최대값은 바로 첫 번째 원소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원소까지의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최대값은 이 첫 번째 원소
혹은 두 번째 원소 중에서 한 개만 고를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값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값을 모두 구한 뒤에 이제 세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옵티멀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i번째 위치까지의 최적의 값은 i-1번째 그리고 i-2번째에다가 현재 위치에 대한 식량의 값을 더한 값과 비교해서 더 큰 값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점화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계산된 결과를 출력하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C++로도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벡터를 이용해서 각 식량에 대한 정보를 차례대로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두 값 중에서 더 큰 걸 고르기 위해서 표준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max 함수를 이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어서 모든 항에 대해서 이 점화식을 이용해 옵티멀 솔루션 값을 차례대로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보텀업 방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 구현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테이블의 크기를 100만큼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주어진 식량 창고의 개수 n이 최대 10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자바 또한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의 경우 이와 같이 하나의 어레이를 초기화해서 거기에 값을 넣어줄 수 있고 자바의 math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 max 함수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더 큰 값을 고르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다루었던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답을 도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풀 문제는 1로 만들기 문제인데요. 이 문제 또한 함께 문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 X가 주어졌을 때 정수 X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은 다음과 같이 4가지라고 합니다. 각각의 연산을 하나씩 확인하면 먼저 첫 번째 연산은 X가 5로 나누어 떨어질 때 X를 5로 나누는 연산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연산은 X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3으로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연산이고요. 이 세 번째 연산은 X가 2로 나누어 떨어질 때 2로 나누는 연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연산은 그냥 X에서 1을 빼도록 하는 연산이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정수 X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연산 네 가지를 적절히 사용해서 값을 1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즉 1이 될 때까지 값을 줄이도록 하는 건데요. 이때 연산을 사용하는 횟수의 최소값을 출력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가 26일 때는 이처럼 먼저 1을 뺀 다음에 5로 나누어서 총 3번의 연산만 가지고 26이란 값을 1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수 X가 주어졌을 때 이 정수 X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을 때 결과적으로 1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정수를 줄여나간다고 했을 때 이러한 연산 사용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이 문제는 X가 3만까지 주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각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코드를 작성해 보신 뒤에 강의를 이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해설 강의 진행할게요. 이 문제 또한 피보나치 수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함수가 호출되는 과정을 트리 구조로 표현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전체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살펴보시면 최적 부분 구조와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만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더 작은 문제에 대한 값들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최적 부분 구조가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X가 6일 때는 X에서 1을 뺀 값에서의 최적의 해 그리고 6을 2로 나눈 이 3에서의 최적의 해 그리고 6을 3으로 나눈 이 2에서의 최적의 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를 골라서 X가 6일 때의 옵티멀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 6은 5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5로 나누는 경우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즉 그래서 매 상황마다 가능하다면 최대 4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부분 문제를 확인해 보고 그러한 부분 문제들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결과를 골라서 이제 거기에 1을 더한 값으로 자기 자신의 옵티멀 솔루션 값을 설정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앞서 그리디 파트에서 다루었던 1이 될 때까지 문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1이 될 때까지 문제는 해당 변수가 현재 어떤 값을 가지던 간에 항상 1을 빼는 것보다 나누는 작업이 더 값을 빠르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매 상황마다 단순히 나누어 떨어진다면 나눌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가 사용될 수 있었는데요. 본 문제에서는 지금 당장은 5로 나누었을 때 더 값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연산들을 적절히 섞어서 더 빠르게 값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한 그리드 해법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6이 있을 때에도
처음에 1을 빼준 다음에는 이렇게 5로 나누는 연산을 연속적으로 두 번 수행해서 총 세 번 만에 값을 줄일 수가 있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1을 빼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연산인 2로 나누는 작업을 수행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리디 알고리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각 문제는 작은 문제들을 조합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부분 구조가 성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가 여러 번 호출되고 있는 걸 통해서 이 문제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피보나치 수열 문제와 아주 유사한 형태로 트리 구조로 표현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i를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라고 정의했을 때 우린 바로 다음과 같이 점화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i를 1로 만들기 위한 최소 연산 횟수는 바로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고른 뒤에 거기에 1을 더한 값과 동일한데요. 바로 i-1의 옵티멀 솔루션, 이 i를 2로 나눈 값의 옵티멀 솔루션, 그리고 i를 3으로 나눈 값의 옵티멀 솔루션, 그리고 i를 5로 나눈 값의 옵티멀 솔루션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골라서 이제 하나의 연산이 수행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1을 더해서 현재 이 i를 1로 만들기 위한 옵티멀 솔루션 값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점화식에선 이와 같이 이 네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는 식으로 작성되었지만 2로 나누는 연산, 3으로 나누는 연산, 5로 나누는 연산은 각각 해당 수로, 즉 2와 3과 5로 나누어 떨어질 때에 한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따라서 실제로 이러한 로직을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면 바로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X가 최대 3만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1부터 3만까지의 모든 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의 DP 테이블을 초기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때 1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그대로 1이기 때문에 연산을 수행할 필요가 없기에 그냥 0으로 초기화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제 이어서 2일 때부터 입력으로 들어온 X까지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각각 옵티멀 솔루션 값을 구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적은 값을 가지는 걸 골라서 거기에 1을 더한 값을 넣을 수 있도록 점화식을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따라서 가장 먼저 현재 수에서 1을 빼는 경우에서의 옵티멀 솔루션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작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매번 이 미남수를 호출해서 더 값이 작은 경우가 존재한다면 해당 값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구현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수가 2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이렇게 2로 나눈 위치에서의 옵티멀 솔루션 값에다가 1을 더한 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수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그리고 5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로직을 이용해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현재의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정답 코드를 구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파이썬에서는 나누기를 수행한 몫을 구하기 위해서 이 슬래시를 두 번 써야 했지만 C++와 자바에서는 단순히 나누기 연산을 수행했을 때 자동으로 목 결과가 반환되기 때문에 단순히 이와 같이 나누기 연산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의 로직이 그대로 사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1을 빼는 경우, 2로 나누는 경우, 3으로 나누는 경우, 5로 나누는 경우 이 네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적은 최적의 해에서 1을 더한 값이 현재의 값으로 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X를 1로 만들기 위한 결과를 출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바에서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할 문제는 효율적인 화폐 구성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N가지 종류의 화폐가 있습니다. 이때 이 화폐들의 개수를 최소한으로 이용해서 그 가치의 합이 M1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또한 각 종류의 화폐는 몇 개라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자, 이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M1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화폐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2원 단위와 3원 단위의 화폐가 있을 때는 이 15원을 만들기 위해 이 3원짜리를 5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의 화폐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N개만큼의 화폐의 종류가 존재할 수 있고요. 이때 우리는 M1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N의 값은 최대 100, M의 값은 최대 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총 N개의 화폐 종류가 주어졌을 때 이러한 각각의 화폐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그 최소 화폐 개수를 출력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이며 만약 M1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마이너스 1을 출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각자 고민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신 뒤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해설을 진행할게요. 자,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 AI를 금액 I를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화폐 개수라고 하겠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우리는 금액 M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화폐 개수를 구할 건데 이를 위해서 우리는 작은 문제부터 차례대로 각 금액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화폐 개수를 구하는 방법으로 점화식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히 이 K를 각 화폐의 단위라고 해볼게요. 이때 점화식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중 포문이 사용되는데요. 각 화폐의 단위인 K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바로 다음과 같은 점화식대로 테이블을 갱신하면 됩니다. 자, 이때 i-k를 만드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즉 i-k1을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 i-k1의 옵티멀 솔루션 값에다가 1만큼 더한 것과 현재 이 i의 옵티멀 솔루션 값 중에서 더 작은 값으로 현재의 값을 갱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 우리가 i-k1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단위인 이 k만큼의 화폐를 하나 더 추가해서 우리는 i1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더 적은 화폐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i-k를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 k라는 화폐 단위만큼 더한다고 하더라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대로 임의의 무한대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각의 화폐 단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때마다 이 공식대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테이블의 값을 갱신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화폐 단위 개수는 총 N개이며 그때마다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에 N 곱하기 N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소요됩니다. 문제를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N은 100까지, M은 만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해도 100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 5의 n 곱하기 m으로 알고리즘을 구성해도 시간 초과 판정 없이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n이 3이고 m이 7인 경우에서 3개의 화폐 단위가 각각 2, 3, 5인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 먼저 초기화를 수행하는데요. 먼저 0원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 화폐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0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화폐 개수는 0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원부터 7원까지의 모든 금액에 대해서 아직 만들 수 없다는 의미로 전부 만1이란 값을 초기화합니다. 이처럼 실제로 INF, 즉 무한대 값은 실제로 만들어질 수 없는 임의의 값을 하나 설정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요. 특정 금액을 만들 수 있는 화폐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문제에서는 단순히 만1을 무한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화폐 단위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1이 될 건데요. 이 1원짜리 화폐를 만개 사용해서 우리는 만원을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이제 그것이 현재 문제 조건에서 가능한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1로 설정해서 우리는 무한대라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화폐 단위를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화폐 단위인 1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점화식에 따라서 매 인덱스 i를 확인하면서 i-2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금액 i 또한 만들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화식에 따라서 리스트를 갱신합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이 2원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0원은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2원 같은 경우는 이 0원에다가 2원을 더해서 만들 수 있겠죠. 즉 화폐를 하나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이어서 이 4원을 만드는 경우도 이 2원을 만드는 경우에다가 2원을 더해서 총 2개의 화폐로 4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값으로 1을 넣어주고요. 이어서 이 6원 같은 경우도 갱신됩니다. 반면에 1원, 3원, 5원, 7원 같은 경우는 각각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만 1이란 값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7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칸 앞에 있는 이 5를 확인했을 때 이 5 또한 만들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7원 또한 만들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두 번째 화폐 단위인 3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점화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리스트가 갱신되는데요. 이 3원 같은 경우는 이 0원에서 3원짜리 화폐 하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값으로 1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금액에 대해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값이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처럼 기존의 7원은 만들 수 없는 값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 7에서 앞으로 3칸 가면 이 4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두 개의 화폐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다가 새롭게 3원을 더해서 우리는 7원 또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7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화폐 개수는 3으로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화폐 단위인 5까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점화식에 따라서 바로 다음과 같이 리스트가 갱신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예를 들어 이 7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화폐 개수는 이렇게 5칸 앞으로 간 위치인 2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화폐 개수가 1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5원을 더해서 이렇게 7원 또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을 해서 이렇게 2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만큼 화폐를 사용하면 7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처럼 인덱스 7에 해당하는 값은 2로 더욱더 작은 값으로 갱신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7원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화폐 개수는 2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화식에 따라서 그대로 코드로 구현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먼저 파이썬으로 작성한 답안 예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폐의 개수 N과 그리고 만들고자 하는 금액인 M을 입력받고 이어서 N개의 각각의 화폐 단위에 대한 정보를 입력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0원부터 M원까지 각각의 금액에 대한 최소원의 화폐 개수를 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처럼 M 플러스 1만큼의 크기의 DP 테이블을 초기화합니다. 이제 가장 먼저 이 0원은 그냥 아무것도 사용 안 해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라고 가정하여 0이라고 값을 대입해주고 이제 이어서 점화식에 따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을 진행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I는 각각의 화폐 단위를 의미하고요. 여기에서 J는 각각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화폐 단위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때에 대해서 모든 금액을 확인하며 각 금액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값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금액부터 출발하여 이 M1까지 매번 확인하면서 현재 금액에서 현재 확인하고 있는 화폐 단위의 금액을 뺀 그 금액을 만들 수 있다면 즉 아까 문제 해설에서 확인했던 그 I-K1을 만드는 방법이 존재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I-K1을 만드는 방법 즉 J에서 array of i를 뺀 그 금액을 만드는 옵티멀 솔루션에다가 1을 더한 값과 현재 값과 비교해서 더 작은 값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까 설명드렸던 점화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코드로 구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M1을 만들기 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값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코드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DP 테이블을 위해서 이 벡터를 사용하고요. 이와 같이 처음에는 전부 다 특정한 인피니티 역할을 수행하는 만 1의 값으로 초기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동일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보텀업 방식으로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동일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바에서는 이와 같이 배열의 모든 원소를 특정한 값으로 초기화하기 위해서 이 arrays.fill 메서드를 이용해서 특정 값으로 초기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효율적인 화폐 구성 문제의 풀이 방법과 실제 파이썬, C++, 자바 코드까지 하나씩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어서 금광 문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N 곱하기 M 크기의 금광이 있습니다. 이때 금광은 1 곱하기 1 크기의 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칸은 특정한 크기의 금이 들어있습니다. 채굴자는 이 첫 번째 열부터 출발해서 즉 이 첫 번째 열의 특정 위치에서 출발을 해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문제 설명에 나와 있듯이 맨 처음에는 첫 번째 열의 어느 행에서든 출발할 수 있고요. 이후에 M-1번에 걸쳐서 매번 오른쪽 위, 오른쪽 혹은 오른쪽 아래 세 가지 중 하나의 위치로 이동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채굴자가 얻을 수 있는 금의 최대 크기를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확인해 보시면 이와 같이 열의 길이가 M이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열의 특정 위치, 즉 특정 행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매번 오른쪽 방향으로 N-1번만큼 이동해서 결과적으로 거착하는 위치에 담겨있는 금을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채굴자가 얻을 수 있는 금의 최대 크기를 구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시에서는 이와 같이 여기서 출발을 해서 먼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간 다음에 오른쪽으로 두 칸 더 가게 되면 총 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7에서 19만큼의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값이 현재 예제에서 가장 큰 값이며 이보다 큰 값을 얻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문제의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 줄에 먼저 테스트 케이스인 T가 들어오고요. 이때 매 테스트 케이스의 첫째 줄에 이 N과 M이 공백을 기준으로 해서 구분되어 입력되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 줄에 이 M 곱하기 M개의 위치에 매장된 금의 개수가 공백 기준으로 차례대로 입력된다고 하네요.
자, 확인해 보시면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는 앞서 그림을 통해 확인했던 이 예제와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네 개까지가 첫 번째 행이고, 그 다음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까지가 두 번째 행이고, 그리고 아홉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원소가 마지막 행을 구성하는 원소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출력을 할 때는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채굴자가 얻을 수 있는 금의 최대 크기를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각자 문제를 풀어보시고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해설을 진행하겠습니다. 금강 문제의 해결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강의 모든 위치에 대하여 다음에 세 가지만 고려하면 됩니다. 특정 위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위치에서 오는 경우만 존재하는데요. 먼저 왼쪽 위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왼쪽 아래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경우, 이와 같이 세 가지 경우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값을 구하기 위해 이 왼쪽에 세 가지 위치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값을 구한 뒤에 이제 거기에서 가장 큰 값, 즉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골라서 이제 거기에 현재 위치의 금의 값을 더해주어 현재 위치까지 얻을 수 있는 금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러한 세 가지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테이블을 갱신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array는 i행 j열에 존재하는 금의 양이라고 정의하고 이 dp는 i행 j열까지의 optimal solution, 즉 해당 위치까지 이동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의 최대값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점화식은 바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는데요. 현재 위치의 금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재 위치에 매립되어 있는 금을 더해줄 건데요. 어디에 더해주냐 하면 바로 왼쪽 위 위치, 그리고 왼쪽 위치, 이어서 왼쪽 아래 위치 중에서 그 옵티멀 솔루션 값이 가장 큰 걸 골라서 그 값에다가 현재 위치에 매립되어 있는 금의 값을 더해주어 현재 위치까지의 최적의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화식에 맞게 테이블을 갱신할 때 왼쪽 위나 왼쪽 아래를 확인할 때 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리스트를 벗어나는 경우 리스트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벗어난다면 해당 경우는 고려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편의상 초기 데이터를 담는 변수 array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바로 dp 테이블에 초기 데이터를 담아서 그 상태에서 바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금강 문제를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과정을 한번 그림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이와 같이 금강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dp 테이블을 초기화해 주고 이때 첫 번째 열에 대해서 초기 값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에 열 단위로 각각의 위치를 하나씩 확인하며 점화식에 따라서 dp 테이블을 갱신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모두 반복해서 모든 테이블의 위치에 대해서 값이 갱신되었을 때 가장 오른쪽 열에 있는 값 중에서 최대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화식을 그대로 코드로 옮기면 바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본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 단위로 각각의 입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먼저 테스트 케이스를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후에 금강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금강 정보가 한 줄에 쭉 이어져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열의 크기, 즉 M 단위로 데이터를 슬라이싱해서 DP 테이블에 담아주는 방식으로 전체 데이터를 2차원 데이터로 담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보텀업 방식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열 기준으로 각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테이블을 갱신합니다. 그래서 매 열을 하나씩 확인하며, 즉 오른쪽으로 이동해 나가면서 각 열마다 전체 행을 확인하면서 모든 위치에 대하여 왼쪽 위에서 오는 경우, 왼쪽 아래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왼쪽에서 그대로 오는 경우를 모두 확인하여 그러한 옵티멀한 솔루션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경우에 현재 위치에 매립되어 있는 금액 값을 더해서 현재 위치에 대한 옵티멀 솔루션 값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왼쪽 위에서 오거나 왼쪽 아래에서 올 때는 인덱스를 벗어나지 않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i가 0일 때 그리고 i가 n-1일 때를 각각 확인해서 인덱스를 벗어난다면 해당 경우에 대한 값은 0으로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점화식에 따라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진행한 뒤에 가장 오른쪽 열에 기록되어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을 찾아 출력하도록 만들면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C++에서도 동일한 점화식으로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금강 정보를 입력받을 때 데이터가 한 줄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데이터가 공백 기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2차원 테이블에 바로 하나씩 넣어줄 수 있고요. 본 코드에선 이와 같이 별도로 dp 테이블로 해당 값들을 모두 옮기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보텀업 방식의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이용해
DB 테이블을 차례대로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각각의 열을 하나씩 확인하며 모든 행 위치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하면서 이 DP 테이블을 각 위치에 대하여 왼쪽 위에서 오는 경우, 왼쪽 아래에서 오는 경우,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경우를 모두 고려해서 DP 테이블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금강의 크기가 행과 열 각각 20 이하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과 열에 대해서 모두 원소가 20개씩 들어갈 수 있도록 2차원 배열을 초기화해주고요. C++와 비교했을 때 코드의 문법만 다르고 마찬가지로 동일한 로직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금강 문제까지 풀이를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병사 배치하기 문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N명의 병사가 무작위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각 병사는 특정한 값의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때 병사를 배치할 때는 전투력이 높은 병사가 앞쪽에 오도록 내림차순으로 배치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병사를 쭉 배치할 때 항상 앞쪽에 있는 병사의 전투력이 뒤쪽에 있는 병사의 전투력보다 높을 수 있도록 배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배치 과정에서는 특정한 위치에 있는 병사를 열애시키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N명의 병사가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몇 명의 병사를 그냥 열애시키는 방법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병사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N이 7이고 이와 같이 나열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전투력은 각각 15, 11, 4, 8, 5, 2, 4죠. 이때 이 3번 병사와 6번 병사를 열애시키면 다음과 같이 전투력은 15, 11, 8, 5, 4가 되며 이와 같이 내림차순 형태로 구성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병사의 수가 5명으로 우리는 남아있는 병사의 수가 최대가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서는 구하고자 하는 정답, 즉 최적의 해가 5입니다. 따라서 병사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열애시켜야 하는 병사의 수를 출력하는 것이 문제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실제로 우리가 출력해야 되는 값은 열애시켜야 하는 병사의 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제 조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에 병사의 수인 N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둘째 줄에 각 병사의 전투력이 공백으로 구분되어 차례대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때 각 병사의 전투력은 천만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시간 제한은 1초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면 N이 최대 2000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 제한이 1초인 상황에서 가능하면 5의 N 제곱 이하의 시간 복잡도를 가지는 알고리즘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 해결해 보신 뒤에 해설 강의를 들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 아이디어는 잘 알려진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문제 중 하나인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문제 해결 아이디어와 동일합니다.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 문제는 영어로는 Longest Increasing Subsequence로 줄여서 단순히 LI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의 수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수열의 값은 4, 2, 5, 8, 4, 11, 15라고 합니다. 이 수열의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은 4, 5, 8, 11, 15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값이 이렇게 차례대로 증가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 가장 긴 것이 이 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 문제는 가장 긴 감소하는 부분 수열을 찾는 문제로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LIS 알고리즘을 조금만 수정해서 적용하더라도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는 전통적인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DI를 Array of I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바로 다음과 같이 점화식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i는 각각의 원소가 되겠고요. 이제 그 원소의 앞에 있는 다른 원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i보다 앞쪽에 있는 모든 원소를 확인하면서 이제 그 원소가 현재 확인하고 있는 원소보다 작다면, 즉 앞에 있는 원소가 이 뒤쪽에 있는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 원소보다 작다면 이러한 점화식에 따라서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원소가 뒤에 있는 원소보다 더 작을 때에만 이러한 점화식에 따라서 갱신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든 원소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그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앞에 있는 원소들을 매번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전체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 5의 n 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확인하고 있는 원소보다 더 작은 원소인 이 J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이 D of J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길이가 하나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 D of J에다가 1을 더한 값과 현재까지의 그 D of I의 값과 비교해서
더 큰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테이블을 갱신하면 됩니다. 이로써 우리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가 있을 때 실제로 테이블이 갱신되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 즉 i가 0일 때는 바로 다음과 같이 테이블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우리가 부분 수열을 만들 때 그냥 단순하게 각각의 원소 하나만 이용해서 수열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는 1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구한다고 했을 때 일단 다 이렇게 값이 1이 될 수 있도록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i가 1일 때를 확인하는데요. 인덱스는 0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 i가 1일 때는 이 두 번째 원소인 2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가 구해지는 것입니다. 다만 확인해 보시면 이 원소의 앞쪽에 있는 원소가 이 4밖에 없는데요. 이 4가 2보다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화식에 따라서 값이 갱신되지 않으므로 그대로 값이 1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i가 2일 때, 즉 이 세 번째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먼저 4와 비교했을 때 5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원소 위치까지의 옵티멀 솔루션인 이 1에다가 1을 더한 값인 2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2 또한 5보다 작기 때문에 이 1에다가 1을 더한 값인 2와 비교해서 더 큰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먼저 이렇게 2라는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가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마찬가지의 로직으로 네 번째 원소, 다섯 번째 원소, 여섯 번째 원소, 일곱 번째 원소까지 각각 다 이러한 점화식에 따라서 테이블을 갱신해주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이 1차원 DP 테이블에 남겨있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일곱 번째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가지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는 5로 설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DP 테이블을 갱신한 뒤에 최종적으로 DP 테이블에 남아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증가하는 부분 수열 중에서 가장 긴 수열의 길이를 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풀고자 하는 이 병사 배치하기 문제는 가장 긴 감소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는 문제와 같기 때문에 먼저 입력받은 병사 정보의 순서를 뒤집은 뒤에 이 LIS 알고리즘을 그대로 적용해서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작성한 코드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입력을 받은 병사들의 전투력 정보를 뒤집어서 LIS를 적용할 수 있도록 바꿉니다. 이후에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1차원 DP 테이블을 초기화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점화식에 따라서 그대로 테이블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두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 각 원소를 확인하며 해당 원소를 마지막 원소로 설정하는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최대 길이를 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부적으로 반복문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모든 원소 중에서 자기보다 해당 원소가 더 작은 경우에만 한해서 이와 같은 점화식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테이블에 담겨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 가장 긴 부분 수열의 길이가 되겠고요. 우리는 본 문제에서 열애해야 하는 병사의 최소 수를 출력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N에서 해당 값을 뺀 뒤에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C++에서도 동일한 로직으로 코드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을 다 받은 뒤에 리버스 함수를 이용해서 전체 병사 정보의 순서를 뒤집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병사의 수는 최대 2000명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총 2000가지의 데이터가 담길 수 있는 DP 테이블을 초기화한 뒤에 이 LIS 알고리즘의 점화식에 따라서 테이블을 갱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열애해야 하는 병사의 최소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정답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바 또한 동일한 로직을 이용해서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다수의 데이터를 담기 위해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이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으며 어레이 리스트에 담긴 데이터의 순서를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마찬가지로 LIS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